볼륨 줄여. 정하인 X 플러스 1과 교점에서 요는 접선? 접선 안 배웠잖아. 네. 접선의 개념. 말 그대로 원에 접하는 선이라는 거지, 접선. 이게 X1은 Y1이고 식이 몇이야? 이렇게 나왔나? 그럼 PX1Y1을 지나는 접선의 반전식을 구하고 싶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돼? 결론만 얘기하면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이 되는 거야. 되게 간단하지?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이게 기울기 얼마야? 이거지? 그럼 이거는 수직이니까 기울기 얼마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기울기를 주고 지나는 점을 대입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양변에 Y1을 곱해. 자, 계속해서 Y1을 곱해.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어? 이게 바로 R제곱이잖아. 그래서 바로 유도가 되는 거지. 이게 되게 편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 접근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거니까. 마이너스 5x 빼기 3y는 25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완전 신기하지, 그치?